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알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례선거를 여러분들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무효표 증가를 이용한 마이너스 값 처리하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득표수, 비례대표 득표수가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그 이 마이너스를 무효표의 플러스를 처리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니까 지역구하고, 지역구하고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닙니까? 투표소에 투표자가 오셔가지고 지역구 이런 표 한 장 받고 비례대표 표 한 장 받기 때문에 투표자 수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 조작을 다 맞춰놓고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지역보다 항상 적은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발생한 마이너스 값이 여기 마이너스 값. 그럼 그 마이너스를 여러분들 제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를 꼭 같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면은 무효표의 플러스 10으로 처리하기에는 그냥 딱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무효표를 여기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를 예, 꼭 같은 수만큼 무효표를 플러스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퉁치버린 겁니다. 자, 이 제주 서귀포시의 비례대표하고 지역대 이 한번 여러분들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서귀포시의 비례대표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라색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 투표수입니다. 무효 투표수. 이게 무효표가 발생한 겁니다. 무효표가 일단 천 단위로 큽니다. 그리고 이 천 단위는 뭐가 표현되는 거 아니까 지역구 득표수에 비해서 비례대표 득표수가 작은 수만큼 개수 조정을 위해서 이 수치가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전부 다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퉁치기로 다 무효표를 증가시 이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이름들 더해가지고 다 개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투표수고 투표수를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투표수를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투표자 수를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여기에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수치가 비례대표, 이거는 비례대표는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 아니까 비례대표가 예, 이만큼 적은 겁니다. 이만큼 적은 것을 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이러면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예, 이게, 예, 이, 여러분들 이게 왼쪽이
제주 서귀포시 비례대표입니다. 오른쪽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의 무효표가 492표에 불과한데 비례대표는 1739표입니다. 왜 이렇게 뻥충 뛰었죠? 득표수 격차이 1036표만큼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 지역구에서는 743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는데 비례대표는 3087표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큽니까? 득표수 격차인 2342표만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합계 지역구에서는 1235표가 발생했는데 비례대표는 4826표.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격차인 3378표만큼이 4826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수를 다 조정을 한 거죠. 예. 그걸 여러분들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부족한 비례대표 득표수만큼 무효표를 처리하다. 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지역구 49,522표, 비례대표 48,486표, 예. 비례대표가 1,036표가 부족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무효표를 1,036표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큽니다. 당일 투표 지역구 51,148표, 비례대표 47,806표.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2342표 마이너스 2342표. 그럼 여러분 이거를 무효표를 2342표를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겁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면 예, 그만큼을 여기서 플러스를 처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 제야 전문가가 아주 기발나게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하는 태도죠. 문제를 계속 구명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내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의 130만 표 무효표가 너무 크다. 원인이 뭐냐? 그걸 추적해 나간 겁니다. 추적해 나가 결국은 아, 이 사람들이 개수 조정 작업이 불가피했구나. 지역구에 비해서 항상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적구나. 그 적은 것만큼을 무효표의 이름들 플러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무효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구나. 그걸 이름서 찾아낸 겁니다. 이 이름들 아주 중요한 그냥 이런 그래프만 보면 이런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정리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득표수 차이만큼 무효표에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뻥튀기가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친 김에 부산 남구 여러분들 사례 한 번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남구 사례 이렇게 딱 정리됩니다. 부산 남구 사례. 예, 부산 남구 예, 지역구에 7만 1,071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6만 8,445표의 득표수가 나온 겁니다.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비해서 2,626표만큼 적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무효표를 플러스 2,626표를 더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편한 겁니다. 조작하고 조작 맞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개수 조정 다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가 발표한 비례대표의 어마어마한 무효표 3,227표에는 개수 조정을 위한 플러스 2,626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당일 투표 지역구에서 84,358표가 이런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맞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86,668표입니다. 비례대표에 몇 표가 부족합니까? 3,695표가 부족한 겁니다. 그만큼 이런 무효표로 3,695표를 더하기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4,922표가 굉장히 큰 무효표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접근한 것하고 오늘 접근한 것이 여러분들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됐죠. 어제 접근한 것은 이렇게 접근했지 않습니까? 예. 얘는 조금 더 이거는 그 전체 무효표 가운데서 개수 조정을 위해서 투입된 표가 몇 표나 차지하는가? 81%, 74%, 77%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투표에 득표수 기준으로 무효표가 1% 된대. 거의 모든 역대 선거가 1% 됩니다. 1%. 예. 무효표는 대부분 다 1% 나옵니다. 여러분 1% 나오는데 근데 왜 4% 5%가 나오냐?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선관위 발표 비례대표 무효표 가운데 80% 70%가 뭐를 위한 무효표였습니까? 개수 조정을 위해서 플러스 처리된 무효표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130만 표까지 늘어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어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놈들 탐구를 해가지고 이놈들 여기까지 찾아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쉽죠. 더 좋은 방법은 무효표 안에서 이 차이가 차지한 비중을 하나 여러분들 더 구하게 되면 훨씬 더 뭐 멋지겠네요. 여기 쓰는 무효표, 예, 여기, 이게 비중을 하면 대개 70에서 80%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무효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득표수 합계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후보별 득표수에 마이너스가 나온 무효표를 플러스 꼭 같은 만큼 플러스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무효표는 실제 무효표. 지역구처럼 비례대표도 1% 냅니다. 득표수의 1%. 차이값이 3%, 4%, 5%까지 늘어나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